안녕하세요. 저는 마요네맨 권 존입니다. 네, 저희가 또 오랜만에 영상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그동안 좀 일도 많고 시간도 안 맞았다 보니까 성실히 못 올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저희들 같이 안 살아요. 네. 그래서 시간이 안 맞아요. 왜냐면 다른 섬에 삽니다. 이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 되게 끝과 끝에 살아요. 네, 먼 사이에 우리 별로 안 친해요. 앞으로 최대한 시간을 내서 많이 찍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영상 많이 못 찍은 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앞으로 저희가 열심히 촬영을 해서 구독자님들 절대로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마요네맨 11번째 시간! 네, 오늘은 어떤 요리를 해볼 거죠? 자, 오늘 요리 중국 요리인데 굉장히 유명하면서도 간단하고 그리고 자취생들도 집에서 재료만 있으면 해드실 수 있는 닭고기 볶음 요리입니다. 한국어로도 궁보계정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자, 오늘은 특별하게 중국어로 할게요. 바로 뭐냐면 꽁바오 지딩. 네, 이 꽁바오 지딩은 제가 중국에서 유학할 때뿐만 아니라 이 마카오에서도 웬만한 중국 식당에선 다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요거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천요리고 중국 어느 식당을 가나 학식이라든지 요런 데를 가시게 되면 꼭 밥반찬으로 이렇게 나와요. 어디 가서도 맛볼 수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집에서 한국식으로 좀 자취생분들도 좀 쉽게 하실 수 있게끔 소량의 재료만으로 이렇게 맛있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재료서기부터 짜잔! 꽁바오 지딩은 닭고기 요리죠. 먼저 닭고기 가리살을 썼습니다. 볶은 땅콩 하나 먹어봐도 돼요? 먹어봐도 돼요. 맛있죠? 저는 땅콩을 튀겼어요. 기름에다 마늘, 생강, 대파 조금 굵은 거. 그리고 이거는 무슨 고추예요? 이거는 군고추요. 군고추요? 예. 군고추요? 군칠리죠? 자, 군고추입니다. 저희 마요남은 방송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아니, 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뭐가요? 이렇게 많은 군고추가 있는데? 그리고 한국에서 이 건고추를 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건고추 많이 팔죠, 작은 거. 매콤하게 드시려면 그거 하시면 되고 만약 그거 없다 그러면 안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중국 요리 느낌이 나도록 이제 비주얼로 저는 첨가를 할 거기 때문에 집에서 간단하게 해드실 분들은 이거 안 넣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매운맛이 없어지겠네요. 이거는 크게 매운맛은 없고 고추의 약간 고소한 맛만 살짝 첨가되는 그런 정도. 주재료는 이게 끝입니다. 간단하죠? 진짜 간단하네요. 네. 자, 이제 소스 재료, 간장, 요리술, 식초. 특이하게 식초가 들어가죠. 저희 첫날에 했었던 위샤노스 거기도 식초가 좀 들어가서 볶음 요리 때 새콤한 맛이 조금 나잖아요. 근데 이게 좀 거북할 것 같지만 이 새콤한 맛이 굉장히 잘 어우러져요. 이 감칠맛을 더해줍니다. 소금, 치킨 파우더, 설탕, 마법의 전분. 자, 그럼 오늘의 메뉴, 자취방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중국 요리 만들러 가보실게요. 꽁바오지딩. 자, 본격적으로 요리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소스부터 만들어 볼게요. 자, 간장 크게 한 스푼, 두 스푼, 요리술도 한 스푼, 두 스푼. 대부분 1대1대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초는 한 스푼 더 넣을게요. 한 스푼, 두 스푼, 세 스푼. 만약에 한국식 맑은 식초를 쓰신다면 그냥 한 스푼 정도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설탕도 한 스푼, 두 스푼. 치킨 파우더 한 반 스푼 정도. 굴소스 쓰셔도 됩니다. 자, 소금은 조금만 넣으세요. 이만큼. 자, 전분 보이시죠? 이거를 반 스푼 정도만 미리 소스에다 넣고 섞어주세요. 전분 잘 풀었죠? 이렇게 하면 소스 완성입니다. 이게 몇 인분 하는 거예요? 이건 1인분 또는 1.5인분? 1.5인분. 어차피 이제 반찬으로 먹을 거잖아요. 그렇죠? 숟가락으로 이렇게 퍼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구독자님들이 왜 맨날 1인분만 하냐고 둘이서 먹는데. 왜냐면 이제 요리마다 소량으로 했을 때 되게 퀄리티 있고 예뻐 보이는 요리들이 많아요. 죄송합니다. 자,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칼. 오늘도 제가 칼을 싹 갈았죠. 이것도 샀어요. 숯돌도 샀어요. 오, 이제 샀네. 내가 오늘 이거 오이 형 이제 샀어요. 이제 샀어요. 집에서 가려고. 아까 말씀드린 건고추. 자, 건고추는 이렇게 큐브 크기. 모든 재료를 다 이 정도 크기로 썰을 겁니다. 닭고기도 이렇게 썰고 대파도 이렇게 썰고. 자, 이제 대파 썰어줄 거예요. 자, 그리고 마늘. 자, 그리고 생강. 생강도 똑같이. 똑같이. 파워! 주재료 손질이 끝나고 이제 닭고기 손질하면 됩니다. 닭다리살. 되게 크죠? 막고기. 아,
자, 마카오 닭다리 되게 크죠? 요거 한국 닭다리 같은 경우는 한 요 정도 되겠죠? 두 덩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를 뒤집어요. 뒤집은 다음에 살짝 이렇게 두드려져가지고 타격을 준 다음에 칼 요쪽 있죠? 요걸로 약간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고기를 좀 흠집을 내주세요. 흠집을 내주셔야지 양념이 잘 되어야 되겠죠? 자, 요거를 그대로 세워서 큐브 모양으로 이렇게 썰어주고 요렇게 하면 재료 손질은 끝났어요. 간단하죠? 짜잔! 썰은 고기를 이렇게 담았습니다. 요거를 갖다가 밑간을 해줄 거예요. 자, 오늘 한 스푼 정도. 자, 요리술 한 스푼. 자, 전분을 넣습니다. 전분을 넣고 섞어주세요. 잘. 자, 왜 전분을 넣는지를 알고 싶으시면은 저희 첫 번째 영상 위샹 로스 편을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5분 정도만 놔둬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켜서 이렇게 팬을 달궈줍니다. 연기가 날 때까지. 중식은 굉장히 고온에서 빠르게 볶아내야 되기 때문에 항상 팬을 뜨겁게 달궈야 돼요. 이제 팬에 연기가 나기 시작하면은 식용유 좀 넉넉하게 넣으세요. 한 국자 정도 넣죠. 넣어서 식용유 살짝 달궈줍니다. 야채 있죠? 야채랑 건고추. 건고추. 자, 먼저 건고추 넣고 이렇게 약간 고소한 향을 내고 그 다음에 다 집어넣으세요. 그냥. 자, 요거 닭고기 아까 전분에 코팅해 놓은 거 있죠? 요거 그대로 다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흔들면서 볶아주세요. 얼마 안 걸립니다 오늘 요리. 진짜로 금방인데요? 그죠? 편집할 것도 별로 없겠어. 늘 이런 요리만 하면 좋겠죠? 이런 것만 하면 안 돼요? 괜히 이게 프로 정신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닭고기가 익었어요. 그러면 요 소스 전분을 미리 넣어놨기 때문에 안에 가라앉아 있을 거예요. 요거는 잘 섞어야 돼요. 가라앉아 있으니까 넣자마자 바로 이렇게 섞어주세요. 파이어. 흔들면서. 야, 색깔이 완전 나오네 이게. 전분을 풀어줘요. 약간 색깔이 좀 짤 것 같은데요? 안 짜, 안 짜, 안 짜. 맛있어, 맛있어. 자, 그리고 마지막 볶은 닭고기 있죠? 집어넣고 한 번 더. 전분 성분 때문에 약간 떡지죠? 근데 여기에 그릇에 담으면 예쁘게 맛있게 담깁니다. 자, 끝! 진짜? 끝! 아니, 완전? 완전 끝! 이때까지 제일 빠진 사람이요? 진짜? 어. 더워가지고 엄청 빨개졌어. 그럼 땀 좀. 땀 좀. 보이나요? 아, 졸려. 극혐. 너도 못생겼어. 형보단 낫지. 자, 댓글로 예, 좀 판단해주세요. 투표? 자, 우리는 잘생겼는지를 뽑는 게 아니에요. 누가 더 못생겼냐? 1번 마건. 네. 2번 존. 땀존. 형 근데 그런 걸로 상처 안 받죠? 어, 난 상처 안 받아 그걸로. 하긴 워낙 많이 들어봐가지고. 하나 둘 셋. 공바우지. 자, 하나 둘 셋. 공바우지팅 완성. 와, 와, 일단 비주얼 완전 다 죽이고 죽이고 시큼한 냄새도 죽이고 죽이고 공고추도 죽이고. 자, 일단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보이시나요? 쩔죠? 먹고 싶죠? 오늘 하고 싶죠? 욕먹겠다. 자,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자, 원래 젓가락으로 하나씩 먹는 건데 숟가락으로 여러 가지 퍼가지고 닭고기, 파, 땅콩, 건고추 짜 먹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어. 이거 닭고기 그 맛이죠. 그 다음에 파, 생강, 마늘의 향긋한 맛과 땅콩의 고소한 맛, 식감과 그리고 달짝지근 짭짤하면서 달고 그리고 식초가 들어갔다고 생각 안 날 정도로 방해를 안 해요, 맛이. 그게 살짝 감칠맛이 채워줍니다. 정말 맛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려요? 아, 근데 생각보다 조금 맵네요. 왜 맵지? 아까 안 맵다며 이거. 아니, 이게 매운맛은 없고 고추의 약간 고소한 맛만 살짝 첨가되는 그런 정도? 맵네요. 그래도 한번 드셔봐. 자,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한 번에 퍼서. 그렇지, 그렇지. 어, 근데 전분이 완전 이게 모아놓네, 이거 음식을. 자, 땅콩도 같이 해가지고. 개맛있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죠? 근데 요거를 갖다 밥이랑 같이 먹으면 어떨까요? 진짜 레알밥도 있지? 레알밥도. 아, 진짜 맛있다. 맛있죠? 이게 중간에 땅콩이 들어가니까
그 씹는 맛도 있어. 그거랑 이제 고소한 맛이 같이 닭고기랑 되게 잘 어울러져요. 맛있죠. 잡취하시는 분들도 고기, 대파, 생강, 마늘, 땅콩 이렇게만 있으면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오늘 요리 진짜 간단했어요. 진짜 간단했어요. 깜짝 놀랐어. 그래. 넣고 볶고 먹고 진짜. 그러니까 근데 이런 맛이 난다고? 와 진짜 이거는 비주얼도 좋잖아요. 미쳤다. 비주얼도 좋고 자취하다가 여친 오면 이거 해주잖아. 끝난다 오늘. 끝나. 야 니도 좀 배워. 그래서 내가 못 끝나봤어. 아 진짜 맛있다 이거. 레알 밥도둑. 그리고 이건 약간 한국식으로 제가 그 재료를 한 개 뺀 거예요. 원래라면은 화쟈오라 그래서 향신료가 있어요. 저희도 마라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마라 향을 내는 향신료인데 그게 들어가면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어요. 한국 분들에게는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빼고 그냥 한국의 덮밥 형식으로 또 만들었어요. 뭘? 매워. 자, 형이 만들었으니까 나부터.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자 다음 마요남 12편도 기대해주세요. 저는 마요남의 권 존이었습니다. 안녕. 아, 땀 흘리는 거 봐 진짜. 땀 흘리는 거 봐. 봐, 이건 진짜 내가 보기엔 다이어트 식품이다 이거. 땀을 엄청 흘릴 수 있어. 땀을 흘린 그 칼로리를 이걸 다 채우는 거지. 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0칼로리다. 이야 천재다. 학교 어디 나왔어?